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를 혼을 내주고 돌려보내요. 살아라. 그런데 보니까 거리 또 많은 시간도 안 지난 것 같아.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뭐 읽어보면 한 몇 시간도 안 걸리잖아.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그래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이 아비멜렉 왕이 또 누이라고 거짓말 하니까 또 데려다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혼을 내가지고 돌려보내시오. 야, 이거는 뭐 한 번은 어떻게 실수했다 그러지만 두 번이나 이건 상습범 아니야. 상습범. 아내를 갖다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만큼 험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너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제일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와. 무려 800권 이상 나오나.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독하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어린아이가 돌멩이 몇 개 들고는 어디 이 개 같은 놈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어떻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냐. 아니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상대해도 맨날 지는데 골리앗은 그냥 지금으로만 한 2m50은 되지 않겠나 싶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 모독하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물맷돌을 돌리잖아. 너 한만 평상시에 백발백중해도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가면 떨려가지고 이거 안 맞아 너. 죽는 거야 100% 죽어 너. 너 양궁 선수들 너 가가지고 실수하는 거 봐 너. 아무리 연습해도 자기 생명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걸 내가 그냥 줄 수 없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얼마나 믿음의 사람. 그런 위대한 다윗도 지금 같으면 이건 처형이야 처형.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가장 중심 아내를 취하고 그걸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중심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여버려 죽여버려. 너 상상이나 되냐 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착할 것 같아. 다윗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어. 인간은 그래 너. 한순간에 그렇게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 뜻대로 살면 그렇게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다 험이 있어요. 모세도 험이 있고 뭐 험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유명한 신약의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였잖아.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험이 없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도 자, 이 어떤 사람이었냐 다니엘은. 다니엘은 첫째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굉장히 뛰어났다 그랬어. 자, 첫 번째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민첩하고 뛰어나니까 이 총리 위에 제일 높은 총리를 세워서 시니어 총리를 세워서 이걸 다 다스리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이에 종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니.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저거 뭐야? 우리 민족도 아니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저 포로를 갖다가 뭐야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린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이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에서도 아무 허물이 없었다. 어떻게든 허물 잡으려고 몰래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혹시 술을 처먹나? 혹시 도박을 하나? 혹시 뇌물을 받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빈틈없이 체크를 했겠어. 근데 결론이 뭐냐? 아무 험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 정말 본받아야 돼요. 정말. 참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 하는 거. 우리는 예배 시간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척이야. 나 혼자 있을 때 보면 이 개망나니 개망나. 다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 내가 볼 때 정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허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 아무튼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런 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자, 그는 자 뛰어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충성되었다는 충성. 사실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우리나라를 빼앗은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이 나라지만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허무없이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가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할 텐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평을 받아야 돼. 저 아이는 정말 아무 흠이 없네. 진짜 충성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아주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아, 저 진짜 밥맛 떨어지네.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전에서 10년 생활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만 창피하더라고. 이처럼 충성되게 못한 적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험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나. 자기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일단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험을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뭐냐?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이 고소하지 않으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없겠다. 그래서 이 괴계를 짜는 올무를 만든단 말이야. 올무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치지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자, 이 악한 놈들이 아주 머리를 굴리는 거.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저걸 가지고 건수를 만들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을 신격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신과 같습니다. 왕의 다른 자에게 구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왕에게 절대 이 복종하고 왕만이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왕만 섬기게 합시다. 이게 이제 북한과 같은 거예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뭐 다 신격화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데 하면 다 죽이잖아. 그게 뭐 기독교도 못 기독교 믿으면 다 죽여버려. 지금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면 죽인단 말이지. 자, 이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 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알았어. 의인을 탁 찍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왕의 의인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왕이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만큼 이 왕의 의인이 있다는 건 이건 무서운 거야. 한번 찍으면 변개치 못해요. 그걸 노리고. 자, 드디어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시전이 왔어요. 자, 이제부터 왕의 어느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든지 하면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신앙의 척도를 가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제 알았어. 자, 왕이 의인을 찍어서 검령을 발표했구나. 이제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손을 들어봐. 지금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자, 첫째, 의인이 찍힌 걸 알고 집에 와서 나는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지. 30일 뭐 한 달 금방 하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잘 있다가 30일 뒤에 배로 열심히 해야지. 30일 끝나면 금식기도 한 사흘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 손 들어봐. 이야, 이거 진짜 믿음 좋네. 다른 기수들은 다 손 들었는데. 자, 둘째. 자, 야, 큰일 났네. 이 잘못하면 사자굴에 갈 수도 있겠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 창문을 닫자. 그리고 테이프로 딴 놈이 전혀 못 들여다보게 테이프를 하고 커튼을 하나 더 달고 어느 누구도 못 보게 하고 기도한다. 손들어봐. 자, 그래도 조금 이것도 상당한 믿음이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야, 왕이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커튼 쳐놓고 문 닫고 야 누가 문 닫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누가 몰래 카메라 설치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볼 때 여기도 요 믿음 가지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아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깨겠느냐. 나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간다.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사실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걸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걸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뭐 좀 쉬었다 할 수도 있잖아. 뭐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 그런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 고비를 잘 넘겨서 어떻게든 왕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요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유를 대고 바꿀 수 있어. 내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이거 무슨 3단이야 4단이야.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가 없어 얘들아. 주일날 목사 휴가 받아서 놀러 잘 다녀. 휴가 중에 교회 가는 목사 없어. 휴가 한 달 가다 한 달 더 교회 안 가. 휴가 주일날 뭐 스키장 갔다 와서 뭐 자랑하고 지난 주일날 뭐 스키장 갔다. 이 나라 크리스마스 되면 내가 이야기했지. 교회 문 닫아버렸다. 클로징이야. 어떻게 휴가 중에 교회를 오나. 큰일 날라고 놀아야지. 하나님이 휴가 기간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와. 가서 놀아 안 놀아. 이 나라 애들 1년에 방학이 4번인가 있는데 8주인가 하고 2주 쉬고 해요. 이 나라는 그 애들 스쿨 방학 때 선대 스쿨 다 클로징 안 해. 놀아야지 왜 교회 오냐. 내가 하도 예전에 있던 그 우리 학교 오나 이 친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한다는데 주일을 안 지켜. 그냥 우리 애들도 막 주일날 다 홈스테이가 데리고 놀러가고 막 그냥 얼마나 그 주일 때문에 싸운지 몰라.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주일날 만약에 네 친구가 해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방문해가지고 너 좀 만나자고 찾아왔으면 친구 만날 거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갈 거냐? 그러니까 아, 굉장히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친구. 친구를 만나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대. 야, 하나님은 매일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친구는 멀리 있어. 오늘 안 보면 못 보는데 친구 만나야지. 예배 보러 가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막. 이상한 게 있어. 2단 아니야? 이거 3단?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화할 수가 없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막 그럼 별 궤변을 다 늘어놔요. 무슨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구약에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주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궤변을 늘어놔요. 좋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괜찮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날을 예배를 드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드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 주님의 날이다 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주일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날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로드스 데이, 주의 날로 정했으면, 이거 하나님과 약속이잖아. 우리가 정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날을 예배의 날로 정했으면, 내가서 하도 주일 문제를 가지고 이 키위들하고 다투다가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나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야, 너 다니엘 나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했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은 사람.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예배의 날로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왜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은 주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정했으면 생명 걸고 지켜야지. 얼마든지 핑계될 수 있어. 그래, 회사에 뭐 사장이 오라고 그래. 그래, 내가 이 사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지 내가 다음에 전도할 수 있어. 주일날 내가 가서 좀 도와야지.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인간이야. 어떻게든 이 남편을 구원하려면 내가 이 남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을 줘야 돼.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럼 가주고. 굉장히 선한 것 같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이유도.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무슨 변명이고 뭐 이유고 될 게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전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은 욕 바가지로도 뭐. 요즘 제일 인간들이 환호하는 목회자들이 누군지 알아? 융통성 있는 사람. 아, 4월 초팔일 되면 절에 가서 그냥 같이 빌어주고. 좀 크리스마스 같은 날 중대가리급 좀 데려다가 설교도 좀 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 좋아요. 아, 저 목사 마음 크네.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런 사람은 다 칭송받아. 타협하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면 저런 고지식한 저런 융통성 없나. 다 손가락질하고 말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는 생명보다 귀한 거야. 주일이 뭐냐? 전 인류와 전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응? 구약에는 말이지 안식일 날 일을 해도 돌로 다쳐 죽였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뭐 한지 모른단 말이지. 응?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응?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아. 어?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다니엘이 조서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피할 길을 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이제 죽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자밥이 되게 하시겠어노? 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뭐냐?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었었어. 아주 계산적인. 내가 살아보니까 다 너무 계산적인. 너무 계산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기 내한테 덕이 될까? 해가 될까? 계속 머리 굴리는 말이야. 조금이라도 내한테 해가 되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다.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어려운 일 딱 당하면 다 계산해서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가지. 이렇게 고지식하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찾기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그들이 나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리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며, 얼마나 다니엘이 충성되고 진실됐으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느 정도 그가 이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냐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에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겁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지금 이 왕이 자기가 의인을 찍은 거 가지고 안돼 다니엘은 없던 걸로 해 이러면 나라 무너지는 게 끝나버려. 통치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 이 왕의 이 말이라는 건 이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태어나기 한참 전 이야기인데 전 세계를 경악했던 사건이 있어. 이 이란은 이슬람 국가니까 이란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는 이도 눈은 눈으로. 그 특별히 누구든지 결혼 전에 남녀가 교제하면 화형이야 화형. 불에 태워주고. 그런 법이 있어. 그런데 그만 그 법에 누가 걸렸냐. 그 나라 공주가 걸렸어. 공주. 공주가 몰래 연애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 몇월 며칠 화형 시간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 미국도 제재하고 전 나라 이런 미개한 이런 야만인이 어딨냐고 말이지. 그 공주를 살리려고 유엔에서도 나오고 뭐 전 세계가 연일 톱뉴스로 살리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 그냥 화형시켜버리더라. 이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 이 법을 어기면 곤장을 맞게 돼 있는데 그 법을 누가 어겼냐면 왕의 어머니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비록 어머니지만 이 나라의 법을 어기지 못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곤장을 치라고 법대로 시행해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태후가 묶여가지고 이제 곤장을 내려치려고 할 때 왕이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자기가 감싸고 대신 맞았다. 뭐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야. 그건 역사책에, 역사에 기록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 왕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지 못하는. 그런 왕에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왕이 그걸 이제 노려서 왕이 이 검령과 법도는 변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고관 대신들이 바라보고 있어.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야 다목사 참 믿음 좋네. 이 환난의 순간에 이런 믿음이 있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라굴을 막음에 왕의 의인과 기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궁에 들어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금식 기도가 누가 세웠나 했더니 예 다목사가 세운 거야. 다목사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철야 금식 기도 이야 철야 금식 기도만 시작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이 새벽 기도까지 급히 사자굴로 가서 새벽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눈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아.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여
왕이 영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서 와래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사자들은 뭐 한 거야? 내가 가만 보니까 성경에 천사를 미리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기 전에 사자굴에 가기 전에 천사 이 사자를 사자 담당 천사를 보냈어. 가서 딱 집합시켜. 예! 다 집합. 사자들. 이 원래 이게 사자굴에 사람 넣기 전에 막 굶겨가지고 막 허기진 사자들 다 불러. 집합. 아유 헝거리. 너희들 지금 배 엄청 고프지? 말 잘 들어. 내가 좀 이따 턱시. 너 배가 터지게 먹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말 잘 들어. 굉장히 귀하신 하나님의 종 위대한 다니엘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방문하신다.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자 지금부터 일렬 횡대로 빨리 서봐. 이 다니엘 선생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시면 잠잠 다치니까 이게 얼마나 깊겠어는 생각을 해봐. 사자굴에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가장 평안하게 내려 앉으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침대를 만든 사자 침대. 여기 세 놈 새로 네 명 자 빨리 줄 맞춰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다 떨어질 때 완전 사자 침대.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하룻밤을 거기서 밤을 보냈는데 사자굴이 또 얼마나 죽겠어. 이 다니엘 선생님이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자 이불로 덮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놈들은 밤새 위에서 따뜻하게 품지 않았겠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의 그 원로 목사로 계셨던 김보식이 목사님인데 아주 연세가 많아. 뭐 돌아가셨을까. 이분이 그 간증하는 걸 내가 이분이 청년 때에 이 복음을 듣고는 막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산속을 다니면서 말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밤에 나오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그만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 눈 속에 갇혀서 잠이 들었대. 잠. 그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 죽잖아 너.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환하게 비춰서 눈을 이렇게 뜨는데 뭐가 따뜻하더라. 눈을 떴더니 세상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자기를 껴안고 있더래. 밤새 그걸 껴안는다. 껴안는다.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넘지 못할 일이 어딨겠어. 사자굴에 떨어지면 다 부서져야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하시고 이 다니엘이 평안하게 있도록. 그날 밤 다니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Because he had trust in his God.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Trust in God.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환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분명 이 사건 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경륜과 섭리가 있으시다. 그걸 깨달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거야. 조금만 힘들면 그냥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못 믿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참 믿음의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어려운 일 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 내가 이 기수한테 이야기했나? 저 기수한테 이야기했나? 내가 이야기해줬나? 여기 저 대한항공 칼기 떨어졌다는 거 너희 기수한테 이야기해줬어?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나 조금의 어려운 게 아니지. 정말 어려운 거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 이 땅에서 근심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야. 잠시 왔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고 이 삶이 끝나는 그날부터 영원한 새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속에 정말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한들 다니엘만큼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 누가 있어? 여 사자굴에 갔던 사람 손 들어봐. 사자굴만큼 어려운 시련을 당한 사람 누가 있냐고. 왜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하냐?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단 말이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평생을 예수 믿어도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 하시니 별별 헛소리를 다 하고 말이죠. 참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며더라. 이 믿지 않는 이 다목사가 이런 소리 하잖아. 믿지 않는 이 다리오 다니엘 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너가 정말 너희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해.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로 인간하고 어? 해결하려고 하지 마. 어? 내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막 너무너무 어? 힘들고 한데 거의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람들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 그 고통은 더 커져요. 더더 꼬여들어가. 어?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야. 내한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환경이 그냥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나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항상 먹구름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고 그래. 이 나라 너희들 살아봐서 이제 조금 알겠지 너. 야 오늘 정말 날씨 좋겠다. 야 오늘 우산 없어 되겠다. 10분만 가면 그냥 쏟아져. 어디서 그렇게 구름이 몰려. 야 오늘 하루 종일 비 오겠네. 10분만 지나면 구름 다 어디 갔는지.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인생이야 인생. 평생 거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먹구름이 언제 사라져버렸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밑에 보면 구름이 쫙 달려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구름만 넘으면 태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언제나 찬란하게 태양은 빛을 바라고 있어.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야. 다만 먹구름이 잠시 왔다가 사라질 뿐이야. 그런데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은 보지 아니하고 인간은 그냥 먹구름만 보고 끝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원수와 악인의 이빨을 그냥 다 뽑아버리신다고 그랬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원수들 이빨을 다 뽑아버려. 그리고 뺨을 때 귀신하기를 천만명 천만 너희 다음 상상해봐. 천만이 1대 천만 해봐. 너 뉴질랜드 인구 다 해봐야 450만이야. 너 뉴질랜드 인구 다 나를 대적해도 또 호주에 가서 또 한 550만 명 데려다가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이빨을 뽑아버리시. 이빨 다 뽑아봐. 다 그냥 털. 그다 귀신아 되기를 악인의 마음을 그냥 치신다. 너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담대해야지.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 편에 서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어떤 이가 또 두렵지 않고 어떤 사건이 나도 두렵지 않아. 두려울 때 왜 두렵냐.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사자굴에 속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He had a trust in his heart. 마음속에 박아야 돼. 여러분, I will trust in my God under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조금만 뭐 하면 뭐 그냥 변덕쟁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천사가 약속한 대로 특식 시간이. 그들을 다니엘을 참수했던 죽이려면 그놈만 죽이지. 그 불쌍한 처자식까지 다 사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뼈까지 다 그냥 부서뜨려 먹어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남편 잘 만났네. 남편 잘못 만나면 뼈까지 그냥 호랑이 밥이 될 수 있어. 아, 호랑이가 아니 사자고. 그래서 내가 결혼관을 듣고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 잘못 만나면, 악한 놈 만나면,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 만나면 너희 인생 끝나는 거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 만나주고 발버둥 쳐야 되겠어. 이 처자식 무슨 죄가 있어. 이 남편의 악행 때문에 그냥 다 사자의 밥이 되잖아. 너무 마음 아픈 거지 이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맞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여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앗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야, 진짜 다 목사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이야,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엄청난 대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이 전거된다는 거. 너 이거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파송돼야 이 120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너희들 다니엘의 하나님 떨며 두려워해라. 그분만이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여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한순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역사를 바꾼단 말이야. 역사를.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얼마나 놀라운 거야. 온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데 어차피 그냥
하나님 떠나면 더 고생하고 더 괴롭게 살 건데. 예? 좀 하나님 편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좀 타협하지 말고 좀 머리 굴리지 말고 좀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그냥 만사 제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나가면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역사를.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을 통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 6장까지 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끝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 가지는 일평생 변하지 말아야 돼요. Priority.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어떤 타협도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 그저 무식하게 하나님 시키시는데 그렇게 나가보란 말이야. 얼마나 큰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삶에 기다리고 있는지.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아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타협하지 말고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아. 별 볼 일 인간들 기회주의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디가 유익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하나님께 붙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변치하지 말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 같은 믿음 가졌으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알아?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 그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역사가 움직이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날 때는 다 다니엘 같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여러분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 직장도 구원하고 여러분 사회도 여러분 교회도 심지어는 나라도 구원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